こんにちは。 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です。 今日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曲は ヒゲダンのサブタイトル。 凍りついた心には太陽。 そして僕が君にとってそのポジションも。 そんなだいぶ傲慢な思い込みをこじらせてたんだよ。 ごめんね。 笑って。 やって。 これから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イレとアラン設定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簡単な説明です。名前はオフィシャルヒゲダンディズムヒゲダンと呼んでます。事務所はラストルームミュージック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で、レイブルはポニーケニアンです。この曲は フジテレビの木曜劇場サイラントの主題歌になります。初の放送の後、フジテレビの全番組で歴代最高となる再生数を記録して話題になっている曲です。ロッキングオンジャパンで、この曲がとてもエモーショナルでドラマティックなウィンターバラードだと書いてました。それで冬の 寒くて寂しいイメージを考えながらご覧ください。では行くわよ。凝りついた心には太陽。いや、オンライン피아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라인 피아노의 그 장점을 완전 더 살린 것 같아요. 딱 여기 부분 들었을 때 이번에 평범하네. 아까 그 잡지에서 보니까 윈터 발라드, 겨울 발라드 딱 왕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피아노 소리 듣자마자 막 추위가 느껴지는 느낌. 저는 의외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뭔가 되게 절제된 세션들을 잘 넣은 것 같아요. 이것만 들으면 또 EDM이랑 합과 비슷한 느낌. 맞아 맞아. 근데 EDM인데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는 진짜 키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키보드는 약간 원래 가미안 용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키보드로 채워놓은 건 진짜 처음 듣는 거. 이거 보면서 계속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 아, 저 울 뻔했어요 아까. 진짜 우리의 꿈 때문에 되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이 있죠. 또 아빠 혼자 딸 키우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운동 선수까지 그니까. 사춘기. 이번 곡은 또 R&B 네오소울적인 주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어느 부분은 또 락이기도 하고 얼터네이팅이기도 하고 장르적 융화를 잘 이루셨다고. 드럼도 패드 옆에 놓고 그 잠자음도 같이 넣어가지고 여러 장르의 소리를 잘 넣은 것 같아요. 베이스도 기계음이랑 같이 치고 있어. 들어보면 고음이 되게 날카롭지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아닌 키보드의 특성인데 그거를 가족 얘기니까 좀 일부러 따뜻하게 만든 것 같아요. 다른 EDM하고 딱 비교해서 들어보면 확실하게 다른 게 알 수 있거든요. 진짜 날카로운 소리가 많이 안 들린다. 뮤직비디오라서 대사도 없이 저렇게 연기해야 되는데 참 표정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아. 뮤직비디오로 그냥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찍어버려. 그 가사가 진짜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 멜로디랑 코드는 왕도 되고 발라드 같은 느낌. 맞아. 근데 사운드가 되게 특이해요. 진짜 와, 이 소리 밖에 안 나. 진짜 どうでしたか。なんか曲を聴きながら1回、MV を見ながら1回、2人を合わせながら1回、
もう全部3回以上は聴ける楽曲で、また学ぶことを増えたなと、ちょっと安心しました。なんかいつもヒゲダの新曲っていうのは、今回は何が入ってるんかなみたいな、何のすごいことが入ってるんかなと期待して見るちゃうんですね。今回も本当にサウンド的にも、まあ、ストーリー的にも本当すごい曲だと思います。とても寒い冬になんか心を温めてくれるいい曲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うサブタイトルっていうのは字幕ですよね。字幕はもう映画とか作品をもっと理解させるために刺さってくれる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う僕らの人生がドラマって言えば、僕らの両親たちがサブタイトルで刺さって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曲でした。今回もたくさんの勉強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一緒に勉強したいと思った方々は、登録といいねとアラーム設定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週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